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소폭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법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법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08%로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4,29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유럽 지수가 일제히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친 데에는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6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건너뛸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측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독일에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이 경제 지표가 나온 영향까지 받으면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주요국들의 증시가 이렇게 소폭으로 하락하며 유로스톡스 50 지수까지도 0.08%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원유 선물 가격은 1%대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72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준 건데요. 중국의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번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의 원유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감이 커진 데다 반면 미국 경제 회복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고 다우지수가 0.27%가 상승했던 반면 S&P 500은 0.3%, 나스닥은 1.29%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 회복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4월 무역 적자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인 74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월 중 수입은 자동차와 휴대폰, 엔진을 중심으로 수입이 1.5%가 증가한 3,236억 달러, 수출은 3.6%가 감소한 2,490억 달러였으며 올 4월까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적자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9%가 감소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 위축 우려가 다소 감소하면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IT 등 성장주들에게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FOMC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약 71%로 반영하고 있고 0.25%포인트 인상할 전망은 28%로 넘치고 있으며 6월에 동결 후 7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약 5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소재 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외식업, 필수 소비재가 약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3.784%,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등급 최고의 구매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20%가 높은 950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브로드컴의 주가는 0.3%가 상승했고 모델3와 모델Y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7,500달러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공시한 테슬라의 주가는 1.47% 상승하면서 7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반면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 연간 전망을 하향 제시한 데 따른 실망 매물이 유입되면서 대형 식품업체 캠벨스 후프는 8.9%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즉 GSCPI가 5월 들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5월 GSCPI는 마이너스 1.71을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1.35보다 낮아지면서 이것은 이 지수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2021년 12월에는 사상 최고치였던 4.31까지 치솟은 바 있었는데요. 이 지수는 월가의 여러 공급망 관련 지수를 통합한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은행 측은 영국의 재고와 대만의 운송기관 문제가 지수 하락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유로 지역 운송기관과 재고는 5월에 가장 큰 상승 압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전달보다 0.3%가 증가한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약 21.6%가 감소한 수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국과 일본의 4월 매출은 전달 대비 각각 2.9%와 0.9%가 증가했던 반면 유럽과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달 대비 각각 0.6%, 1%, 그리고 1.1%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기와 비교한다면 유럽 매출은 2.3%가 증가했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2.3%, 미국은 마이너스 20.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3.9%, 중국은 31%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협회 측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현재 침체기에 놓여 있지만 4월의 매출은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향후 수 달 동안 지속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를 이용해 올해 반도체 시장 총 매출이 약 5,1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약 590억 달러 줄어들 것에 대응한 반면 내년 매출은 5,7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JP모건 체이스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반복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380에서 전일 종가 대비 18%가 높은 47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가 0.12% 상승해 399달러 7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JP모건은 넷플릭스가 올해 말까지 1,400만 명, 2024년 말까지는 2,600만 명, 25년까지는 3,300만 명의 구독자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라 현재 1억 명에 달하는 암호 공유자들이 유료 경우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EPS는 24년에 일반 회계 기준으로 약 15달러 40센트, 25년에는 18달러 89센트로 추정하고 있으며 잉여 현금 흐름은 2024년에는 60억 달러, 2025년에는 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7만 8천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연방 상무부의 4월 도매 재고량이 발표되고 다큐사인 잉크, 시그네 주얼러스, 디자이너 브랜즈, 퓨얼셀 에너지, 베일 리조트, 그리고 토로 컴퍼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전날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됐고요. 특히나 금융투자용 매수세까지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15포인트에서 종가를 만들어냈는데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포착이 되면서 이 상승폭에 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2차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1.68% 오른 60만 4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SDI도 2.51% 오른 7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LG화학도 3.18% 오른 7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셀업체들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연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했고요. 또 테슬라와 관련해서 모델3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됐습니다. 또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소재 쪽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관련해서 들고 있습니다. 호주의 기업인 노보닉스와 함께 인조흑연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야 하는데 그 선택지로 호주와 손을 잡겠다고 한 거고요. 이러한 호재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1.68% 상승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니켈 같은 핵심 소재 광물을 내재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러한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LG화학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삼성 SDI 같은 이런 셀업체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면서 3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셀업체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소재 쪽으로 옮겨가서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으로 들어가서 소재와 관련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크게는 리튬과 전고체 그리고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과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모신 소재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모신 소재가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로 엮이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2.78%로 3%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18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은 더 견조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코스모화학이 4%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요. 4.23% 오른 54,200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복귀를 하는 가운데 폐배터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의 확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코스모화학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전고체 관련주로 어제 시장에서는 29%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에서 이제 분할을 했다, 인적 분할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전일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전고체 배터리 주들이 어제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부각되면서 21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플러스권에 머무르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 주간의 흐름 보시더라도 50%가량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보셨다면 이수화학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이수화학도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4% 넘게 올랐고요. 14.26% 오른 3만 50원의 종가를 터치해내면서 마찬가지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코스피 시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런 HMM 같은 해운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그 전 거래일에는 조선주들이 빛을 발했다면 어제 시장에서는 해운주들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HMM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6.64% 올랐고요. 주가 확인해보시면 19,100원에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HMM뿐만 아니라 펜오션도 6.1% 오른 가운데 대한해운도 2.74%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이 BDI 지수가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 해운주들이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호 전망이 제시가 됐고요. 따라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가운데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또 HMM 같은 경우에는 인수서를 들고 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현대 LNG 해운을 매각을 했습니다. 2014년에 매각을 했었는데 인수 전에 본 입찰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온 이후부터는 최근 들어서 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됐다는 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HMM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80포인트에 복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880포인트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이죠. 에코프로비엠이 4.85%, LNF가 5.08%,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16%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가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에코프로가 16.96% 오른 66만 2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66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탈환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보시면 굉장히 예쁜 그래프를 그려나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자잘자잘한 변동성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그려나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상승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 27만 원을 그려나간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2차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2차전지주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 소프트웨어주들 살펴볼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AI주들의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루닛이 15% 넘게 올랐고요. 셀바스 AI도 1.82% 오른 가운데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1.55%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음 AI도 3.0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픈 AI CEO가 방한을 했다는 소식에 이런 AI 관련주들도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루닛의 주가만 함께 살펴보시죠. 루닛도 15.04%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11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11만 8,3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한 가지 종목 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이 AI와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10%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8만 3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기록을 한 건데요. 태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태국의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BJ들을 발굴을 해내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면서 아프리카 TV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반사수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 경쟁사인 트위치가 동시 송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트위치 유저들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BJ들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아프리카 TV의 주가도 10% 넘는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품 섹터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식료품 섹터 살펴보시면 하림, 한일사료와 같은 이런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음식주들 모두 다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인산가가 28%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인산가가 28%대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인산가는 국내 주겸시장 매출 1위 업체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부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소금을 미리 다 확보를 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인산가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